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세 분과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끝나고서 잠시 광고로 나간 동안에 세 분께서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말씀을 하셔서 2부에서는요, 아무래도 지금 교육감 선거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기초학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가 세 분 따로 좀 인터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고창은 후보, 김광수 후보께서는 기초학력이 공통적으로 떨어졌다라고 그것이 이성문 교육감 체제에서의 뭐 실패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먼저 이성문 후보께 좀 얘기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고요. 예.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열심히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부터, 그리고 기본학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의 속에서 적어도 3R less라고 해서 한글 해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념을 해서 과거보다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 중에 하나, 예, 수능 데이터가 있죠.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예, 1년 후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8, 9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그리고 학력 간의 격차 가장 좁은, 이러한 데이터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큰 틀에서, 예, 조금 부분적인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기초학력 보장법이 재정 통과가 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준비도 전부 다 하고 있고, 담임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과 지원청의 역할과 도본청의 역할을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면서 차근차근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그 공격을 좀 많이 받으셨었는데, 사실 지금 뭐 수능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유롭게 두 분 혹시 반론하고 하고 싶으신 분? 아, 반론이라기보다는, 예, 이게 저희가 접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은, 예, 용어에 이제 혼선이 가끔 생깁니다. 용어요? 예, 용어. 기초학력이라는 생각보다는 기초학력 포함되지만, 예, 저는 학력차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다 보니까, 예, 학력 격차. 예, 학력 격차에, 아, 예, 예, 대한 걱정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뭐 좀 잘하는 애들, 예, 왼쪽은 좀 모자란, 좀 덜하는 애들이라고 보면, 예, 이 왼쪽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기초학력 쪽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이 통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예, 이 통계를 많이 찾아봤지만은 한국에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예, 몇 군데 찾아보니까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했더니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중학교 100개 교를 조사했더니, 예, 75개 학교에서 수학입니다. 예. 수학 가운데 아이들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100개로 봤을 때 65개 교에서, 예, 예, 역시 또 수학입니다. 수학이 줄어들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시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이 아이들 성적, 예,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움직였다. 예, 예. 좌우로. 좌우로 움직여서 과외가 쉽게 표현하면 호리병 이런, 예, 모양이 됐다. 예예. 이게 그러니까 표본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 예, 예,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료들로만 보면은, 예예예, 예, 예, 우리나라 그래서 경제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건가요? 예예. 예. 그래서 예, 이때 이제 그래서, 예, 우리가 이쪽 뭐 우수한 쪽이라고 합니까? 상위권 아이들에, 예, 대한 어떤 신경보다는, 예, 이쪽이 이 낮은 쪽, 예, 예,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고민에서, 예, 기초학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진단을 우선 해라. 예. 빨리 알아내야 한다. 예. 어느 상태인가를. 예. 알아야 뭐 치료를 하든가, 예, 가르치든가 할 거, 예, 아닙니까? 진단을 해서 내용을 알고, 예, 어떤 1대1로. 네. 이때 이 반드시 시험이 필요한데, 예, 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전제입니다. 이게 뭐 비교를 하거나.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과거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예예. 학급과 학급 비교하고 선생과 선생 비교하고, 네, 과목과 과목을.
그러지 말고 예. 아이와 선생님 말고 학부모 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너는 산수가 좀 이렇다 해서 이렇게 진단은 하되 비교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치료를 예. 해야 치료한 예.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할 말씀이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창근 후보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예. 고창근 후보께서도 사실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저희 예. 인터뷰나 다른 데 인터뷰에서도 많이 하셨던 예.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실 지금 기초학력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2016년까지는 전수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예. 2017년부터는 표지평가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3% 표지평가를 합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요. 예.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2017년하고 19년도 이 비교 자료를 보면요. 예. 전체적으로 국영수 그 평균 비율이 0, 예. 2% 정도 예. 2% 정도 지금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도 그거는 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이 자료를 예. 저희가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수능 관계를 조금 이야기하더라도 예. 수능도 2017년에서부터 2020년 비교해보면요. 수능 1, 2등급 성적 비율이요. 예.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3, 4등급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제주 말씀하시죠. 우리 제주도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학생 수로 따지면요. 1년에 수능을 보는 학생 수가 약 올해는 작년에는 4,200명 봤는데 예. 그 앞에는 5,000명 정도 봤습니다. 예, 5,000명 정도 보더라도 예, 뭐 7%만 잡더라도 예. 5, 7, 3, 5, 350명 정도 학생이 1, 2등급에서 3, 4등급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학력에 따른 성적이 예. 고등학교까지 계속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예. 하고요. 물론 네. 코로나19의 영향도 좀 있겠죠. 예.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전부터 이렇게 기초학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성적도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성문 후보께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네. 그럼 두 분께서는 지금 일단 그 성적이 좀 그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많이 다르죠. 네,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공통점이 있고 그렇죠. 근데 네. 어느 부분이 더 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네.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진단 평가를 두 분 다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성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네. 이제 공통적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가도 필요하고 아까 조금 정리를 한다면 예. 그 수능과 관련해서 1, 2등급 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시 경량의 정시가 확대되면서 예. 재수생 비율이 높아졌는데 예. 그 1, 2등급 비율이 전국적 상황은 과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예.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의 결과로 보면 학력 격차가 제주도가 가장 적다라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예. 중위권이 많이 부족 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예. 게 세계적이고 대한민국이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비난받고 그럴 일은 아니고 비난하고 그럴 일은 아니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진단평가 가는 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은 일정 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월이 되면 그 담임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살핍니다. 예. 살펴서 기초학력이 미달될 아이들이 있으면 진단평가를 합니다. 사이버상에 정리를 해서 예. 그 지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위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랜턴 약을 1:1 혹은 그룹별로 예.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방과 후 과정에 교육 교과 방과 후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지금 AI를 경남, 서울 같이 연결이 되면서 개별 학습 지도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제가 여쭤볼까요? 그 아까 김광수 후보께서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현 교육감 체제에서의 문제 때문에 갔다라는 그 하위권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그 이성문 후보 취임 중 예. 코로나19 예. 시기여서 예. 이게 일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이성문 후보 탓이다 한 말은 아니고요. 예, 예. 그럼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많이 갔다는 것은 예. 지금 교육 방침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코로나에 예. 적응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오가면서 예. 나온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원인에 제가, 대해서 좀 여쭤본 예, 예.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하나 좀 그 불만이 있다면 예. 제 나름인데 네. 우리 그 이 후보가 현직에 있을 때 이걸 예. 지난해쯤에 진단을 한번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 예. 이게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예. 결국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안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게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고창훈 후보께서도 그 성적이 아까 떨어졌다고 강조하신 예, 부분이 저는 관점을 이런 관점으로 예. 봅니다. 예, 이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예. 예, 기초학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 예. 이 올라갈수록 예. 단위가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기초학력이 떨어진 이유가 그 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정이라든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이 평가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평가라는 것은 꼭 출석의 평가만 평가는 아닙니다. 예.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경쟁 이것도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겁니다. 경쟁이 없는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당선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경쟁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우리 김 후보도 말씀했지만은 예. 호리병 돼버렸어요. 땅콩, 예. 땅콩 스타일로 지금 가운데가 너무 얇아져 버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됐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올라가서 수능 성적에 반응돼서 이렇게 예.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때는 항상 현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 좀 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분 두 분이 말씀하신 시간이 한 1분 30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것 같네요. 보니까. 경쟁이라는 것들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에는 예.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할 수 있도록 성장기에는 가능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의 경쟁 속에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교육이 큰 방향이냐 그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평가가 없다 그랬는데 예. 평가 있습니다. 예. 근데 평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지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에 예.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평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고요. 예. 당장 그 기초학력 부족과 관련된 진단 평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20년대 하반기부터 20년 하반기, 21년 예. 총력을 기울여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특히 한글 매듭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였기 때문에 예. 그 아이 한 명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이상이 노력이 길들여졌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얘기 조금 넘겨서 뭐 연관된 얘기니까요. 사실 예. 그 고입 선발고사 연합고사가 좀 폐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두 분께서 좀 많이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두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고창근 후보, 김광수 후보께. 두 분께서는 만약에 내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일단 고창근 후보님께 제가 먼저 예. 말할까요? 연합고사 부활을 말하면 우리 얼른 우리 그 이 후보는 과거로 돌아간다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평가기 때문에. 네, 네. 예. 연합고사 부활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예. 예.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 또 다양한 그 학부모들이나 교육 관련 예. 또 선생님들 의견 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분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연합고사를 우리가 부활하지 않더라도 예.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들은
예.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지금 기준이 예. 내신인데 다른 방법이 예, 또 내신 예, 내신인데 예. 내신은 우리가 조절 지금 내신이 지금 한 62%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제주 시내 이제 평준화 인문고가 과밀학급이 돼 버렸어요. 예. 예. 사실 그것을 좀 그렇게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 그걸 올려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뭐 과밀학급이 거의 50% 예, 예. 그 학급이 과밀학급이 돼버렸는데 이런 고교 입시 체제와 관련해서는 예. 아까 연합고사 부활과 관련해서는 좀 더 예. 예, 심사숙고하고 예. 예, 연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심하고는 싶으신데 예. 그 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고 예, 예. 자 김광수 후보께는요. 이미 옆에 계신 우리 예. 이 후보와 교육계 시절부터 이게 많은 우리 논쟁을 했었습니다. 예, 예. 뭐 혹시 5대 5냐, 뭐 저 예. 내신이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5대 5 예. 내신 아, 해가지고 예. 일단 우리가 선거를 해서 제가 졌기 때문에 예. 내신을 인정해야죠. 저는 전적으로 내신을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예. 딱 커트라에서 좀 바로 금방에 있는 아이들. 예, 예. 이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네. 칼로 못 자르듯이. 심지어는 2학년쯤 어떤 사연에서 시험을 한번 잘못 치면 또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예. 이 아이들에게 네. 성장하는 아이들이 기회가 없다는데 내가 좀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까지 어떻게 하겠다면 혼선이 올 거고 예.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 쪽에 학부모님들이 예. 동의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 아, 논의할 수 연합고사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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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할 예. 수 있다. 어. 이런 말을 하면서 대안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저 이 후보가 동의할지 예. 모르겠지만 예, 예. 내신으로 한 70%만 뽑고 예. 한 30%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이 예.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자체 시험을 치는 방법은 어떨까? 아, 예. 아, 패자 부활전 같은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기회를 준다는 거죠. 예, 예. 아, 이건 제 생각이지 무슨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이러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 화두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나쁜 생각인가? 예. 왜? 걔들이 절망적인 아이들이 어떤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어차피 아이들을 예.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 이것도 그런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계시더라. 만약 부활한다면 9년 후에 쯤에 아,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 예. 내신이 시작된 얼마 안 돼서 이거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건 사실. 일단은. 저는 결정한 거를 그거 예. 당연히 이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성문 후보께 좀 드리도록 하죠. 그 조금 정정을 할 게 있는데요. 예. 그 내신 62% 때문에 과밀학급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예, 예.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교육부 기준이 34명을 과밀로 했다가 작년에 28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과대 학교가 우려된다. 이거는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예. 연합고사 때문은 아니다. 60% 대신에 과밀 학급이 됐다라는 것은 오히려 과거보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과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하겠고요. 예. 우리 김광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늘 컷은 늘 있습니다. 40%에서도 컷은 예. 있고 50%에서도 컷은 있고 연합고사를 봐도 컷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컷 주변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 1순위는 진로교육을 잘하는 것. 그리고 2순위는 이 부분에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공정하고 바르게 갈 것이냐 이렇게 예. 했는데 지금 현재 연합 내신의 컷에 있는 학생들이 언제 결정되느냐 1, 2학년 때 결정되지 않고 예. 3학년 때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성적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느 한번 시험 못 봐서 막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연합이 있었을 때는 예. 한번 시험 못 봐서 떨어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엔 잘하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해결하는 방식들은 끊임없이 찾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뭡니까? 시험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예. 특히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를 보내다 보면 학생들이 그 공부하려는 그런 의욕보다는 다른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에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 부모님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부지런히 받아서 예. 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 애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하는 애들이서 아마 예. 그런 절박감을 느끼지 않은가 이런 기회를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어도 주지 못하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약했네요. 예. 자유학기제에 대한 주제가 하나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3학년이 네.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예. 1, 2학년이 미미하다는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놀라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2분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 방송에 최대한 시간을 잡았지만은 예상했던 대로 이 교육과 관련된 방향성에 대한 가치관에서 사실 부딪히는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간 제한을 더 두지 않고 좀 이야기를 쭉 끌어왔고요. 아마 오늘 아이비 교육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 아마 그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께서는 세 분의 생각이 어떤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또 토론들이 많이 이어질 겁니다. 저희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보시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1분씩 아 30초씩 드리면서 지금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역순으로 가도록 할까요? 이성문 후보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훌륭한 교육계 선배이기도 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앞두고 겸허히 노력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과정에 도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제주 미래교육은 이성문과 함께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김광수 후보님. 광수 생각 김광수입니다. 저 김광수가 과거라면 옆에 계신 우리 이성문 후보는 아마 고인물이 될 겁니다. 8년 동안 예, 교육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제주 교육의 미래에 반영될 기회를 가져야 공평한 겁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김광수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창근 후보께 드리죠. 네. 제주 교육을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제주 교육에 불어닥치는 비바람, 눈보라,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그 앞에 가시밭길도 제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이 질책도 네.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분의 교육감 후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부는 유튜브로도 제작이 돼서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셨던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건강하게 선거 잘 치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따로 또 한번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